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오늘은 채용을 위한 영상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 앞에 있는 호수공원에 나와 있는데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어요. 그래도 벌써 9월이죠, 9월. 느껴지십니까? 올해도 벌써 4분의 3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만으로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구독자도 벌써 40만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죠. 구독자 40만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제 영상을 보질 않아서 그냥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가끔 영상에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제 아내인데, 제가 이 커피숍에서 채널을 시작할 때 채널 두 개를 만들었었어요. 그 회장님 채널 하나, 그리고 제 채널 하나. 그래서 저는 커피숍에서 채널을 하고 회장님은 이제 일상 브이로그 채널을 만들어서 같이 했죠. 근데 처음에는 그 일상 브이로그 채널은 그래도 조회수도 좀 괜찮게 나오고 또 구독자도 빠르게 들어갔는데 저는 뭐 아무도 안 봤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둘까? 라는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진짜 있었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안 보니까. 어떤 채널들은 일주일 만에 막 10만도 되고 막 떡상하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떡상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꾸준히 일주일에 한 개, 두 개씩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이렇게 서서히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코 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매주 음료를 개발하고 레시피를 테스트하고 영상을 올려야 되는 것도 쉽지 않았고, 편집도 막 밤새도록 그냥 막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뭐 육아하면서 그렇게 편집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한 300개쯤 올린 것 같은데 뭐 레시피 개발하다가 이거 도저히 뭐 맛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냥 엎어졌던 음료들도 많고 다 찍어놓고 업로드 못한 그런 영상들도 많아요.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지만 우직하게 5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 수고했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번 영상이 채용을 위한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한 번에 좀 정리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지원하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회사는 오버플로우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지금 커피처스 채널을 운영하는 것 외에 사이즈업이라는 카페 제로 커머스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이즈업은 시작한 지는 한 9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벌써 가입하신 분이 13,000명이 넘으셨고 그리고 주문 건수도 만 건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날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업의 목표는 콘텐츠 커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페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행을 하면서 카페 재료도 함께 판매하는, 콘텐츠와 커머스가 결합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이즈업에서 뭐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스터라든지 정보글 그리고 레시피 이런 것들을 계속 발행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너무 몇 개 없어요. 너무 미미해요. 왜냐면 지금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런 영상들 기획하고 또 레시피를 테스트하고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뿐만 아니라 사이즈업에서 거래처 상담부터 미팅, 입점, 그리고 상품을 발굴하고 테스트하고 또 사이즈업에 올라가는 이런 배너나 포스터, 팝업 같은 것도 디자인도 해야 되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연락 주시는 그런 CS 문의들까지 이런 일들을 다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회장님하고 저랑 두 명이서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제 힘이 부친다. 지금 영업부터 디자인, PD 많은 분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영업 MD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영업 MD가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이즈업에도 브랜드가 20곳이 넘게 입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더 많은 제품들을 입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또 그 제품을 테스트하고 상품들의 재고 관리부터 판매 전략까지 수립하는, 그러니까 상품이 입고돼서 이제 판매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핸들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 저와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해주실 영업 MD를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작은 회사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랄 것도 별로 없고, 뭐 커피 음료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뭐 그리고 여기 지금 일산 호수공원인데 지금 뒤가 날라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가끔 나와서 산책하고 요 정도? 그 정도 복지. 그리고 연봉도 뭐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뭐 대기업만큼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연봉도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소규모 회사다 보니까 또 안정적이진 않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판단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원을 해주시고 저희가 채용을 할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이런 거는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쇼핑몰 운영, 카페 창업, 그리고 영상,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면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저랑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막 고민을 해가면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꽤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가시지 않을까, 뭐 그 정도 그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경력이 없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경력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런 사업이 처음이에요. 저도 경력이 없어요. 저도 지금 경력을 쌓아가는 중이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경력이 없더라도 함께 경력을 쌓아나가면 되는 것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거 한번 해보지 뭐, 어? 뭐 할 수 있지, 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력은 없으셔도 상관없다,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밑에 채용 공고에 더 자세하게 써놓을게요. 그걸 보시고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좀 뭐 좋은 사람이에요. 악덕 사장 아닙니다. 이게 뷰가 좋은데 아우 담기지가 않네. 일산 호수공원 뷰입니다. 여기서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입수는 안 돼요.